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집에 있으면서 집을 조금 바꿔봤어요, 위치를. 원래 여기에 그큰 다이닝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치우고, 방 안에 있던 그 아르텍 테이블을 밖으로 꺼내왔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마음 같아서 지금 저 밑에 있는 것들 너무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그냥 다싹다 치워버리고 싶거든요. 일단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쓰던 테이블은 지금 이쪽 방으로 옮겨놨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부엌인데, 제가 여기를 진짜 나름 정말 자주 청소를 하려고 하거든요. 정리도 하려고 하고. 근데 너무 진짜 매번 더러워요. 아무리 정리를 해도. 장난 아니에요. 보시면. 물건이 되게 많고. 그래서 지금 다이소에서 정리 용품을 사왔어요. 한번 조금씩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지금 이게 이렇게 덜컹덜컹 한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수평이. 그래서 이거를 맞출 거고요. 의자도 지금 뭐 밑에 깔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드르륵 거려서 이게 조금 신경 쓰이기 때문에 밑에 다이소에서 사온 이 가드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이제 테이프를 붙였고요. 아까 그 드르륵 드르륵 거리는 소리는 이제 조금 덜 납니다. 책상에도 붙였는데, 이건 아직 조금 살짝 덜렁덜렁 하는데, 그냥 오늘은 얘네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도서관 가가지고 읽은 사온 책을 한번 볼까 해요. 책 제목이 마감하면서 듣는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원고나 이런 것들을 마감하면서 듣기 좋은 음악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커피 내리면서 듣기 좋은 음악, 뭐 청소하면서 듣기 좋은 음악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저는 이게 가장 끌려가지고 이거를 샀습니다. 지금 이제 청소를 하고 살짝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 해요. 요렇게 그 앨범 커버 같은 게 있고, 옆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들을 수 없는 자장가. 이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검색하면 되나? 한번 해볼게요. 저작권 때문에 잘릴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이 제목이 수면이라는 앨범이래요. 그래서 미국의 신경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과 함께 인간의 뇌와 수면 사이클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8시간 24분짜리 한마디로 자면서 듣는 음악이다. 자면서 듣는 앨범이래요. 신기하다. 침대에 누워 8시간 24분 동안 실황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콘서트를 열어 화제가 되었다.
특히 2017년 이케아와 함께 티켓을 구매한 60상의 커플을 대상으로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한 수면 콘서트가 유명하다. 수면 콘서트. 신기하다. 8시간 동안 그런 콘서트를 하는 건가? 작가님도 앨범을 1시간 이후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엄청 길어요, 8시간. 그래서 이것도 보면 200몇 곡이 넘거든요? 엄청 많죠. 이게 다 합치면 한 8시간 정도 되나 봐요. 신기하구만. 재밌습니다. 점을 못 잡네. 제가 브이로그를 올리고 싶은데 영상을 찍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못 올리는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약간 바뀌어 있는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좀 먹던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고 볼 일이 있어가지고 밖을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그 이게 궁금해서 이거 한번 먹어보려고 해요. 렘노시 담배 쿠키.
맛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있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해.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쿠키만의. 냄새는 의외로 진짜 그냥 쿠키 맛. 아니, 냄새. 맛은, 약간 그 마가렛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산 거는 스타우브의 베이비 웍을 하나 샀어요. 제가 뚝배기를 사고 싶어가지고 제가 원래 약간 국물 이런 거를 엄청 바글바글 뜨끈하게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뚝배기를 이번에 엄마가 준걸 한번 써봤는데 제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하나 샀습니다. 예이. 저는 가장 기본인 주물냄비 스타오브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베이비웍 사이즈입니다.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보시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엄청 작은 사이즈예요. 2인분으로 하기에는 좀 작고 1인분으로 사용하기가 더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짠! 어때요? 강요하기. 근데 너무 잘 쓸 것 같아가지고 어쩌면 저는 그 기본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잘 쓸 것 같아요. 뚜껑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뚜껑이에요. 어때요? 자꾸 어떠냐고 강요를 하는. 이거는 이제 이거 뜨거우니까 원래 뚜껑이랑 이런 데 잡으라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거 두 개씩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거를 처음에 사용하기 전에 시즈닝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시즈닝을 할까 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거를 진짜 많이 써가지고 제가 한동안 그 계란찜에 꽂혀가지고 계란찜을 진짜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여기가 이렇게 탄 자국이랑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종종 쓰겠지만 그냥 비슷한 애를 하나 더 드렸다.
짜잔! 아주 푸짐한 한상입니다. 지금 계란을 삶고 있어서 조금 시끄럽네요. 아까 집에 오는 길에 사온 아보카도 음식 그리고 야채 김에 싸먹을 거고요. 이거는 그래도 첫 오늘 게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달걀찜을 했습니다. 여기도 뜨겁네요. 오, 뜨거워. 짜잔. 국물이 완전 쫄아버렸다. 아보카도가 얼마나 먹고 싶던지.